안녕 얘들아, 식감이 좋은 영어 학습 아상 영어다. 오늘은 36번을 보도록 할게. No one, 어느 누구도 likes to think,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대절 전체를 they are, 그들이 다, average, 평균이다 라고, 보통 평균이라고. List of all은 통째로 외워야 돼. 특히 뭐뭐는 아니다. Below average도 통째로 평균 이하라고는 특히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When asked, 질문을 받았으니까 asked란 PP를 쓴 거야. 질문을 받았을 때,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rate, 등급을 매겨 자기 자신들을 above average니까 평균 이상이라고. on, all manner of는 온갖 종류의 측정치에서, including은 포함하여 지능, 외모, 건강, 기타 등등을 포함해서 내가 평균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self-control, 자기 통제도 is no different, 다를 바가 없다. 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자기 통제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즉, 사람들은 끊임없이, constantly,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overestimate, 과대평가를 해.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들을. 이러한 overconfidence니까 과도한 자신감을 과시는 in self-controlling, self-control 자기 통제에 대한 이러한 과시는 과대한 그 자신감은 can lead 이끌어줄 수 있다 사람들을 to assume 가정하도록 대절 전체를 그들이 will be able to control 통제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들을 in situations 어떤 상황들 속에서 근데 그 상황에서 It turns out은 판명이 되었어. They, 그들이 can't, 그럴 수 없다고. 즉, 자기 자신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This is why, 이게 이유야. Trying, 노력하는 거, to stop, 멈추려고, unwanted habit이니까 원치 않은 습관을 그만두려고 노력하는 것이 can be, 될 수 있다. Extremely, 극도로 좌절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다. 나는, 어때? 스스로 통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원치 않는 습관을 끊으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잘 안 돼, 생각만큼. 그러니까 좌절을 주겠지. 5번은 뭐뭐에 걸쳐서 뭐뭐 동안 여러 날 혹은 여러 주 동안 뭐로부터? From our resolution, 결심으로부터. 어떤 결심? To change, 바꾸려고 하는 이 결심으로부터 며칠 잘 됐지 또는 몇 주 잘 되었는데 우리는 not started to notice it. 알아차리기 시작을 해. 그것을. 그것이 뭔데? 그렇지. 원치 않는 이 습관이. popping out. 톡 튀어나오는 것.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혹 ing. 반복해서. 나는 습관을 고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며칠 동안은 괜찮았어. 또 몇 주간은 괜찮았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옛날 나쁜 습관이 갑자기 폭 튀어나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는 거지. The old habits, 그 옛 습관에 잘 길들여진 훈련된 이 퍼포먼스, 행동은 이제 beating, 때린다는 거지. 때려서 우리의 의식적인 욕구, 변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식적인 욕구를 때려서 into submission, 굴복하게 만든다. 그래서 옛날 습관은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자,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 받기를 바래. 안녕. 추천과 구독 꼭 눌러주고.